네, 자,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중한때 6.97위안까지 떨어지면서 7위안선까지 뚫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도 위안화 약세에 베팅하는 환투기 세력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위안화 환율 또 우리 달러 영향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주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중국 시장도 좋지 않은데 위안화 가치도 연일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상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주가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는 네. 연초부터 이렇게 낙관론석에 주가를 좀 안 좋다 이렇게 방송해 오는 각도에서 지난주부터는 주가가 좀 아주 안 좋을 때 네. 이렇게 심리를 좀 안정시키고 또 우리가 이제 웨슬리 미첼이 얘기했던 낙관론이 사라지면 비관론이 이제 태어나는데 네, 그러셨죠. 이게 신생아가 아니라 거인의 위력을 발휘한다 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 한국 증시를 연초에 많이 낙관적으로 가장 낙관적으로 봤던 이 일부 증권사에서 또 PBR 동원해서 뭐 0.64니까 1,500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어려울 때 더 어렵게 보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과연 그 PBR, 옛날의 상황을 동원해서 PBR 우리가 동원해서 1,500까지 가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한국 증시 이후에 대체 투자로서 브라질 문제를 지금 점검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또다시 또 비관론이 나올 때 또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중국의 위안한 일이거든요. 일전에 한번 짚어드리긴 했습니다는 이전에 그 짚어드린 내용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위안화가 이렇게 7위안이 뚫리면 원과 위안화의 관계가 이렇게 여름휴가철 이후에 0.9 이상 상관계수가 되다 보니까 원화가 좀 약세되지 않느냐, 원화가 있으면 외국 자본 이탈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국내 증시를 좀 어둡게 보는 비관론이 이렇게 나오는 시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한국의 그 반도체 쏠림 현상은 심하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는 또 최근에 또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엊그제까지 슈퍼사이클 얘기했던 분들이 이제 다시 그 반도체 어렵다 하는 사실 대외적인 측면에서 미중 간 반도체 그 이렇게 경쟁에서 중국의 반도체 굵기를 그 잡기 위해서 사실 그 한국의 반사이익이 이렇게 기대되는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엊그제까지 반도체 그 이렇게 슈퍼 사이클 얘기했던 사람들이 또 2월 달에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이렇게 대중주가 되면 주가가 안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또 반도체의 고점을 지나면서 한국이 경제에서 반도체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큰 점을 감안해 볼 때 떨어지면 한국 증시가 어렵지 않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비관론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까지 오늘은 위안화 문제 접어드리고 내일은 그 반도체 문제를 좀 접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비관론이 아주 나오면서 굉장히 비관론이 팽배하고 있는 미네르바 그렇죠. 센데브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보면 언론인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방송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해야 크릭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인기를 따진다면 어떻게 하게 됩니다. 그게 과연 그 바람직하냐 하는 각도에서 그런 거 관계없이 지금은 네. 한국 증시를 좀 다스리는 이런 문제를 좀 쭉 점검해 드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일전에도 이 문제를 좀 짚어드리긴 했습니다. 1달러 네. 7위안. 그때는 증시가 낙관적으로 이렇게 보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다가 오늘 일제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1달러 7위안 뚫리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이게 기자들이요. 스스로 이렇게 기자 쓰는 것보다는 증권사 이런 데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제도 이렇게 PBR 0.64에서 1,500까지 나온 데는 그 증권사에서 다시 1달러 7위안 뚫리면 뭐 뽀찌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얘기니까 언론에 받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증시 안정을 위해서 현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관계없이 자, 그 회사의 증권사의 대표도 참여하는데 정작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냐 하는 이런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증시가 좀 낙관적으로 이 얘기될 때는 이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어려울 때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이게 투자자들,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자 일단은 정황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 그 얘기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일단은 위안화 환율이 어제 같은 경우는 1달러에
6.94, 공시절 9호까지 네. 장중할 때 6.97까지 올라서 2008년 이후에 10년 만에 위안화 가치로 보면 최저치, 위안화 환율을 보면 최고치에 해당되는 환율과 가치는 서로 다른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서 조만간 1달러 7위안선, 임계선이 뚫리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 위안화 환율은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왜냐하면 중국 내부적으로 들어왔던 외국 자본들 그동안 많았었는데요. 위안화 가치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 캐리 자금의 입장에서 보면 환차손이 들어왔던 자금들은 환차손이 발생하고 밖에 있는 자금들은 그만큼 환율이 올라가면 위안화 가치 떨어지면 환차익이 되는 대목이죠. 근데 그동안 중국은 외국 자본들이 많이 위안화 환율이 떨어졌을 때 다시 말해 위안화 가치가 높았을 때 이때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약세가 된다면 그만큼 들어왔던 자금들은 환차손이 발생하니까 자금 이탈 문제가 봉착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연준구 최고치에 대비해서 지금 한 28% 떨어지는 우리 이제 박 PD께서 중국 주가의 그 52주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는 사실은 이렇게 빨간선 3,559 이렇게 될 때 이게 한 4월 초입니다. 네.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 주식 사세요, 중국의 소비재, 금융주 사세요 이렇게 해서 많이 얘기했던 네, 시각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2,500선도 깨지고 네. 2,486이니까 이걸 때려보면 한 28%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사실 위안화 가치 떨어지고 중국 주식 저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금융위기 문제가 봉착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태거든요. 네. 또 한 가지 대외적으로 보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지금 미중 간 마찰 이런 상태에서 경종은 있지만 이렇게 밀당식으로 경종은 있지만 지속되는 그 상황에서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따라 강세되다 보니까 미중 간 무역 적자가 더 확대되는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 환율 보고서의 시기와 관계없이 환율 조작에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무역과 환율과는 불가분의 연계 가능성이 있지만 수출 증대를 위해서 사실 그 중국이 위안화 약세 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 무역과 환율 문제를 명확하게 비연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그 선언하고 그리고 위안화가 이렇게 1달러에 7위안선 떨리면 중국 내부적으로나 밖에적으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환투기 세력과 전면전을 선언하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 말에도 이렇게 1달러 7위안선이 뚫리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 개입하기면 위안보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위안보가 3조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중국의 금리위기 되지 않느냐 그때 얼만큼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런 상황에 2016년 말에 악몽이 재현되다 보니까 자 어제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연초에 낙관론 대로 해서 기대 수준이 높다가 지금 전부 공매도 처분하고 이런 상황에서 신용 그 융자에 따라서 반대 매매 들어오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그것도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하는 증권사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이렇게 투자 가이드한다는 투자 전략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언론에 그 이렇게 다우존스 지수가 400포인트 이상 올라간 데도 불구하고 사실 언론의 내용들은 전부 위안화 관련돼서 아마 좀 공포에 질린 얘기들이 많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는데 사실 IMF에서도 위안화 가치 급락을 좀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위안화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어디에 좀 있을까요?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위안화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네. 사실 자연스러운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건지 아니냐 이걸 좀 보셔야 되거든요. 과거에 그 고정환율제, 중국이 고정환율제라면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약세를 도모하는 것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지금 환율 결정 메커니즘이 네. 하루 변동폭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위안화 결정 방식이 경기 대응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환율 경제 방식에서는 자 우리가 보면 시청자 여러분이 몸 상태가 그리 없겠습니다는 몸 상태가 아주 건강하면 사실 그 아주 혈색이 돋는 거고 그다음에 몸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노랗게 질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통화치라는 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에 반영해서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뭡니까?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경제가 안 좋으면 얼굴이 노랗게 질려 있죠. 그래서 경제가 안 좋고 증시가 안 좋으면 경기 대응적 요소를 고려해서 위안화 가치의 다음 날 고시환율을 결정한다를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환율 견정 100가지 마카지미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 안 좋고 중국 증시가 안 좋다 하면 위안화는 당연히 다음 날 약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네. 그래서 일단은 사실 이렇게 그 나오는 그 위안화의 페이퍼 오늘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이게 중국의 환율 결정 방식이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안화 가치는 것은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금리 평형 이론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세계가 캐리 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차익, 환차, 금리차 이게 이제 중요하죠. 네. 피셔에 이렇게 보면.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자 중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뭐냐 외국 자본이 이탈되면서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특별히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역시 위안화는 외환 수급에서 결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국은 매니징 시스템 관리 변동 환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도 뭐냐 결과적으로 위안 수급에 의해서 위안화 여부 되는데요. 중국의 경상 수지가 올해 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달러가 부족하니까 네. 달러 부족한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그쵸. 위안화 가치는 약세를 본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 트럼프의 그 통상압력이 보호관세 중심으로 중시되니까 위안화가 이게 방어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방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이렇게 마찰이 가장 중국 증시라든가 중국 경제에 가장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저 경제 강요 입장에선 대외적으로 가장 큰 충격이었으면 방어를 해야죠. 방어를.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있습니까? 방어를 해야죠. 그래서 완충장치 마련 차원에서 위안화 약세를, 이렇게 가져가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이런 요인이 복합돼서 지금 위안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거지 중국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시각은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로 중국 정책 대응의 실수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어떤 실수를 한 걸까요? 네. 뭐든지 네. 이제 여유가 있으면 네. 여유가 있으면 이게 조그만 리스크가 발생하면 리스크답게 생각하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우면 조그만 리스크도 발생하더라도 크게 그렇죠. 느낀다. 네. 요즘 한국의 증시 모습에서 꼭 좀 이렇게 투자자분이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금융 영업 하시는 이런 사람들도 꼭 이렇게 꼭 알아야 될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초에는 대세상승론 하다가 지금은 갑작스럽게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더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비관론 같은 것을 이렇게 쉽게 거기에 영합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투매하는 이런 양상인데요. 네. 반드시 이 투매가 개인의 재산 손실, 재산 이렇게 위해서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을 때 이게 짚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보면 뭐든지 지금 중국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악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미중 간 마찰에서 올해 상반기의 성장률이 미중 간 마찰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내 금융사들이 계속해서 주가는 떨어지지만 경제는 괜찮습니다. 왜냐? 1, 4분기 성장률 6.8%, 2, 3분기 성장률 6.7%. 오케이? 그러면 뭐냐? 목표 성장률이 6.5, 7% 여기에 들어갔죠. 그러면 주가 떨어지는데 펀더멘탈 괜찮다. 주식 사셔.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죠. 엊그제까지 그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모든 금융 문제는 금융 불안이 나오면 나중에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네, 누님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펀더멘탈이 주가가 떨어지는데 펀더멘탈이 괜찮다. 앞으로는 부양책 친다. 주식 사시오. 허렸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있잖아요. 중국 주식을 이렇게 소비재 금융재 산 사람이 가장 많이 손실을 보게 되는 이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 중국의 금융 불안 문제가 미중 간 마찰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중국 정부가 그걸 하다 보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고 증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시장처럼 무슨 정책을 했습니까? 금융 완화 됐죠. 금융 완화에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지준율을 떨어뜨렸죠. 그렇죠. 근데 한번 시청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금융 완화 정책, 유동성 공급하고 그다음에 사실 금리를 완화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과의 금리차가 더 확대되죠. 미국과의 금리차가 확대되니까 위안화 약세를 초래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정책적인 실수를 이렇게 대응을 미스를 했던 것도 위안화 약세가 지금 초래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넓을 때는 조그만 진짜 고려해야 될 변수도 무마해서 대세 상승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는 겸손해 하셔야 돼. 겸손하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아주 이렇게 여유가 적을 때는 조금만 리스크도 커 보이니까 그때는 너무 심리적으로 공포하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 사실 개인의 재산을 보호한다 하는 것이 최근에 중국의 정책 대응 과정에서 또 터키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벨기에라든가 이런 대응 과정에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국가의 문제도 사실상 뭐냐 개인의 입장에서도 많은 인생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는 이렇게 뭐든지 잘될 때는 겸손해야 되고 안 좋을 때는 너무 일찍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 비단 뭐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다 적용된다 이래 볼때 있습니다. 그런 네. 것이 이번에 아마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당 부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중국 정부도 상당히 고심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이 환투기 세력과 전면전을 선포를 했거든요. 사실상 보면은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추천했던 주가가 금융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펀더멘탈 괜찮습니다. 6.8, 6.7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괌에도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퍼가 낮게 나올 수 있는 네. 방법이죠. 근데 중국이 또뭐 유동성 공급한다, 그다음에 지준율 인하한다 네. 이러다 보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래 이러면 금융 완화를 통해서 위안화가 약세되면 중국의 수출이 증대해서 경기가 살아나지 그렇죠. 않겠느냐. 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너무 떨어져 중국 주식이 떨어졌던 것이 뭐냐? 너무 떨어졌다. 지금 사시오 이렇게 얘기 나온 네. 거거든요. 최근에 모 증권사의 내부 세미나에서 리서치 센터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 주식을 사라 하는데요. 굉장히 그랬다가 지금 고객으로부터 아주 문매를 받는 이런 증권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뭐냐?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시청자분도 그 점을 궁금해하실 겁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항상 자본거래 사이드와 이 금융거래 경상거래 사이드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뭐든지 경제라는 것은 실무 경제가 있고 여기에 동맹 역할에서 금융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도 하드웨어 측면이 있고 여기에 뭐냐 생동감을 리드하고 하는 심장의 박동을 띄워서 피를 공급해 주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하드웨어 측면은 실무 경제다. 네. 그다음에 돈 이거 피가 금융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경제 현상은 이렇게 정책을 볼 때에는 이 경상거래 사이드와 자본거래 사이드를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자 이런 측면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되면 수출이 증대해서 경기가 살지 않겠느냐. 이건 경상거래 사이드만 본다. 그건 맞는 얘기다. 왜냐? 중국처럼 수출이 환율에 의존하는 민감한 구조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위안화 약세되면 시청자 여러분도 그래 수출이 증대하지. 그러니까요. 경기가 네. 살아났지. 그러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 1사분기, 2사분기 성장도 괜찮아? 중국 주식에서 사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자본거래 사이드를 보겠습니다. 자본거래 사이드 보면 미국이 세계 증시의 금리를 올려가고 중국은 뭐냐? 아까 정책 실수 얘기했습니다는 돈을 공급해, 그 다음에 사실 금리를 내려. 그러면 금리 차가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본 이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본 이탈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에서 중국이 위안화 약세에 돈 모으면 어떠냐? 경상거래 사이드에선 수출이 증대해서 경기가 살아날지 모르지만, 자, 자본거래 사이드 위안화 약세가 되면 외국 유출을 더 발생시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금리 위기 문제가 증폭하는 거죠. 그러면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안화 약세에 따라 경상거래 사이드는 수출이 증대해서 경기를 회복시킬지 모르지만, 자본거래 사이드에서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자본 유출을 시키면서 금리 위기 증폭된다면 시차를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빨리 나오고 어떤 것이 늦게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는 네. 당연히 자본거래 사이드에서 위안화 약세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먼저 나오는 거죠. 네. 왜냐 수출할 때는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안화 약세에도 수출 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학에서 보면 위안화 약세에 따라서 바로 뭐냐 수출이 증대해서 무역수지 개선시키는 게 시차가 아니고 있죠. 시차가 있죠. 네. 왜냐하면 물량 변화에 있어서는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 초반 단계에서는 단가가 떨어지니까 물량은 변동이 없으니까 단가제 P 곱하기 Q 수출 금액은 떨어져서 제이콥 이펙트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위안화 약세에 따라서 수출이 증대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출이 감소돼서 경기를 침체시키고요. 그다음에 자본거래 사이드에서는 뭐냐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자본 유출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에 더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어렵게 되기 때문에 외환 당국에서는 지금 뭐냐 중국이 어이구 미중 간 마찰에서 여기에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위안화 약세로 대응한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중국 경기가 어려우니까 수출 증대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도모하는 게 아니냐
또 앞으로 중국이 의도적으로 약세를 토면 한쪽에서 가야 되니까 미리 약세에 베팅한다. 중국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수밖에 베팅한다 하는 측에서 환투기 세력들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측면에서 경상거래 사이드에서도 이렇게 위안화 약세되면 초기 단계는 제이콥 이펙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출 부진이 나타나, 수출 금액의 부진이 문제가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중국 경제 입장에서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미국 금리 올리고 중국이 금리를 내려왔으니까 이 상태에서 위안화 약세되면 외국 자본 이탈시켜서 중국 증시를 더 어렵게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중국 외환 당국이 자 무역과 위안화 약세는 결부시키지 않겠습니다. 통상과 위안화는 결부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위안화 약세 베팅하는 시각에선 중국도 많은 부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환투기 세력과는 전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2016년에 환투기 세력들이 아주 그때 당시에 아주 당했던 생각이고 네. 위안화 약세에 당해서 예, 예. 왜냐하면 위안화가 절상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2016년 말에 이런 시각이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딸이 보이댔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문제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반지기 위안화 약세가 중국 경제에서 도움되는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지금 당장 급하니까 네. 그런 문제를 좀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정책이라는 건 양면성을 봐야 되거든요. 양면성을 보는데 이렇게 보면 금융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뭐냐 이 유리한 측면 보는데 유리한 측면만 더더구나 그 금융주를 중국의 금융주 소비재를 추천했던 시각에서 보면 자꾸 뭐냐 본인 자신의 이렇게 디펜스 어기에서 자꾸 유리한 측면과 고객들한테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모든 정책은 균형된 시각에서 양면성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국은 위안화 약세가 자본거래 측면이나 경상거래 측면에서 모두 다 좋지 않은데 특히 대외적으로 초기 단계. 경상거래에서는 초기 네. 단계. 네, 초기 단계에서. 네, 제이콥이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또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결국에 위안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미국과의 관계도 더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관계도 안 좋아지겠죠. 지금 네. 중국 증시가 중국 경제가 어려운 게 뭡니까? 오글매는 게 미중간 마찰이죠. 네. 여기에 따라서 위안화 약세. 그동안 민우신이라든가 또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국이 환율 조작 얘기할 때 아무리 경제 강요고 헤게모니 싸움인다 해도 거기에 이렇게 칼에 칼을 들이대는 이런 경제 강요는 없겠죠. 네,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위안화 약세를 도모할 때는 과연 그 대외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그렇습니다. 이 미중 간 마찰 게임에 있어서는 사실 이렇게 초기 단계에선 중국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속 가능하면 경제로 전쟁에서 탄약이 이렇게 탄약이 누가 많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보면 자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는 국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중간 선거 이전에 끝난다.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국익을 추구하는 것은 경중의 문제는 있다. 지금 이제 최근에서 보면 무역 전쟁이 끝난다 이런 표현보다는 완화된다 아니면 심화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언어 표현상에 뭐 타결된다 이런 표현은 이제 안 쓰고 네. 완화된다. 왜냐 뭐 국제 관계가 있는 한 이렇게 국익 추구는 네. 계속되는 거죠. 국익 추구는 시기가 결정되지 않고 밤낮이 결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연에 밀당 것처럼 좋을 때도 있고 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강강강하면 반드시 뭐냐. 이렇게 이해는 이, 기회는 기, 이렇게 하무라비 법전식으로 되면 양국이 공멸하기 때문에 항상 밀당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1년 6개월간 보복관세 문제였었고, 이게 보복관세에서 미국의 탄약은 5천억 달러, 중국의 탄약은 1,700 달러이기 때문에 이게 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자, 지금부터는 금융마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 약세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의 국채 매각 문제가 나오는 거다. 근데 이 문제도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지지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위안화 약세에 따라서 중국 경제에 이렇게 사실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수출, 미국의 수출의 저가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위안화가 약세돼서 수출이 증대한다,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하려면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타겟을 하고 있는 마찰하는 게 미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미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거꾸로 위안화 약세 되면 미국과 마찰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중국이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쓰는 거 아니죠. 그래서 너무 위안화 약세 문제에서 그때 당시에도 너무 위안화 약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국채 매각 부분도 지금 비관론이 함께 중국이 마지막 카드에서 국채 매각하는데요. 지금 중국이 국채 매각 다 하더라도 탄약이 1조 1,700억 달러. 그다음에 페드만 하더라도 사실 신규 발행하지 않더라도
자, 페드만 하더라도 외환위기 전에, 금융위기 전에 1조 달러에서 지금 4조 5천억 달러, 조금 줄어들게 했으면 4조 4천억 달러. 그러면 제롬 파월이 얘기했던 3조 깔면 2조 4천억 달러. 그럼 탄약은 누가 이기냐? 탄약은 미국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상태에서 서로가 경쟁을 해서 국채 매각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자산을 갖고 있는 중국이 뭐냐? 중국이 이렇게 캐피탈 로스, 자산 평가 손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채 가격 떨어지는 게 이자가 증가하면 미국이 이자 부담이 증가하느냐? 아이, 중심 통화 국가인데 어떻게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떨어진 상태에서 국채 발행하는 상태에서 보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왜 변동금리를 하겠습니까? 고정금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고정금리를 발행했으니까 중국이 국채 매각에 따라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럼 뭐냐? 이 게임은 이렇게 중국의 국채 매각이 마지막 나올 수 있는 카드인데요. 이거는 뭐냐? 그렇게 시청자분이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 그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그런 대목이다. 자, 미중 간 마찰에서 미국이 환율 조작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고, 뮌슈인도 환율 보고서 관계없이 환율 조작이란 이런 얘기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안화 약세까지 맞대응하는 카드로 중국의 경제 강요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무역과 위안화 약세를 연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도 바로 중국의 입장에서도 위안화 약세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위안화 약세가 좀 이어진다면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제 네. BHC 법안에 의해서 시청자 여러분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제 올해 10월 보고서가 마지막이 될 거다는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지정 요건 완화를 검토를 통해서 1988년에 옴니버스 액트 종합무역법에 의해서 자, 대규모 경상수지. 근데 지정을 하지 않았죠? GDP의 몇 프로? 대규모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도 대규모가 될수 있고, 이렇게 되죠? 유의미한. 1억 달러도 유의미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정 요건이 완화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런 지정 요건으로 간다면, 위안화가 이렇게 약세되면 환율 조작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시기와 관계없이, 미국의 환율 보고서와 관계없이, 미국의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사실, 위안화가 약세가 이렇게 유도하면 환율 조작에 걸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네. 미국의 지난 10월 그렇죠. 17일 날 하반기 환율 보고서를 얘기하면서 네. 이런 요건대로 중국이 이렇게 환율 관측자성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환율 조작 문제는 예의주시하겠다 하는 그런 대목이 뉘앙스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안화가 약세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도 반드시 미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으로 걸리면 중국이 미유로 수출 대목에 100% 보복 관세 때 지금은 25% 10% 때리려도 어려운데 100% 때리면 뭐냐 사실상 중국의 미국의 수출에 대한 길은 막힌다는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가져가느냐 이 측면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된다는 걸꼭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 환투기 세력과 전면전을 선포를 했는데 방어를 할수 있을까가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위안 보이고 네. 문제죠.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환투기 세력과 이렇게 약세를 베팅하는 이런 세력과 지금 상태에서는 자 경상거래시장에서 제이콥이 피트의 수출이 초기 단계는 금액이 떨어지죠. 네.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자본 유출 문제이기 때문에 방어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쓸데없는 오해가 나오는 거죠. 왜냐 네. 대외적으로 위안화 약세에 대해 되니까 환율 조작의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거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 환투기 세력과 전면적으로 중국 정부 의도 관계없이 위안화 약세를 끌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방어를 하는 거 전면전을 얘기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까지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중국 외환보고 많습니다. 지금 3조 달러가 넘습니다. 세계 외환보고가 10조 한 7천억, 세계 모든 외환보유가 통틀어서 10조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IMF 측에 보면 이 중에 3조, 30% 이상이 중국이 아, 갖고 있는 많이 갖고 상태거든요. 있네요. 중국이 네.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지금 IMF라든가 이런 방식, 중국은 경상거래 사이드가 많기 때문에 캡틴 방식이라든가 기도 자본거래 사이드가 많은 우리가 달리 중국은 아직까지 자본시장이 많이 발전되지 않게 경상거래 사이드, 경상수입분의 3결치 이런 거기가 사실 자본거래의 일부 캡틴 방식과 좀 도매해서 경상거래 비중을 많이 본다면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적정 위안보유고를 대충 한 2조 4천 정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위안보를 확 충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3조 달러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위안이냐? 위기냐? 아니, 그렇지 않다. 유동성 위기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실탄은 충분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말에도 그때도 비관적인 생각들이 3조다가 붕괴되면 중국의 금리 위기 발생합니다. 중국이 뭐냐 주가가 떨어지면 한국 주식 떨어집니다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환투기 세력과 전면 연쇄 중국이 승리해서 실탄이 많다 보니까 결국 우리 증시가 그때 뭐냐 2016년 8월 이후에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죠. 이런 세력들이 나온 이런 세력들 이 3조 달러 붕괴 얘기 나온 그때 비관적으로 보는 제가 달리 주가가 쭉 올라갔죠. 주가가 올라갔죠. 그런 상태에서 보는데요. 이런 각도에서 중국은 환투기 세력과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방어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중국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선에 뚫리게 되면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어떤 네. 영향이 있을까요? 이 문제가 그래서 네. 비관론이 나올 때 비관론이 나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이제 비교적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문제는 좀 조심하십사 하는 것을 여름 휴가철 이후에 그런 네. 얘기를 지적해 주셨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름 휴가철 이후에 자, 한국이 이상하게 또 상해 지수와의 주가, 국내 주가의 상관계수가 높습니다. 0.9 이상 올라갔고, 그 다음에 외환시장에서는 위안화와 원화의 상관계수가 그동안 0.5 정도 유지하는데 0.9 이상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현그 정부가 너무 중국의 이 편향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비교적 그 버틸만할 때 그런 얘기를 좀 지적해서 이 문제가 앞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그 대외정책 사안에서 중국을 미국을 외면하지 말고 중국의 편향적 시각을 좀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만점을 누차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상태에서 왜 이게 증시가 어려울 때 위안화 약세 문제에서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일부 증권사의 데일리 리포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왜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는 낙관론이 사였을 땐 비관론이 신생 초기지만 신생이 아니라 비관론이 거인의 위력을 발휘하니까 어유 인기가 좋죠. 왜냐 어려울 때 어렵게 얘기하니까 본인이 뭐냐 스포트라이트니까 좋죠. 근데 그거에 의해서 우리 시청자분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의 재산 손실이 얼마큼 되는지 생각을 해볼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시를 일반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연초부터 주가가 안 좋을 것이다 얘기했던 아마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다스리는 게 중요하겠죠. 다스리는 게. 그런 상태에서 1달러 7위안이 떨어지면 동조계수가 0.9 정도니까 1달러 환율도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원화가 약세되면 뭐냐? 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60원대, 70원대 들어왔던 한국의 외국인 자본이 많은데요. 환율이 원화가 약세해서 1150원 이상 뚫릴 경우에는 어떠겠냐? 그만큼 환초세 되니까 더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한국 증시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끌고 갈 만한 상황은 아니다. 네. 중국이 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실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설령 중국이 1달러 7위안이 되더라도 의도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여부인데요. 중국의 환율 결정 방식은 과거 고정환율제가 방식이 아니라 경기 대응적 방식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 안 좋으면 얼굴이 노랗게 버릴 수밖에 없다. 위안화가 약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1달러 7위안대에 위안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심각하게 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상황을 반영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조치는 거다. 그런 것을 그래서 과거 고정환율제 이렇게 가처럼 위안화가 약세되면 뭐 뚫리면 마치 모든 위기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얼굴이 신체가 어려우면 얼굴이 노랗게 지니는 거다. 노랗게 질리는 거다. 그런 각도에서 이 환율을 바라봐야지 옛날의 시각대로 예를 들어서 있는 PBR이 0.64이면 옛날에 PBR이 0.64에 우리가 주가가 1500달러였다. 옛날에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자 우리가 1997년 우리 외환보유가 300억 달러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다른 데 다 투자했고 가용액가 36억 달러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환보유가 5300억 달러 됩니다. 근데 과거 20년의 상황에서 지금 어려우니까 과거 20년 전의 상황을 빗대서 뭐냐 경제여건이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 상황을 연기시켜 상기시켜서 자꾸 증시를 어렵게 보는데요. 저 아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경제는 그만큼 뭐냐 경제를 이렇게 제대로 보는 시각이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한국 경제, 한국의 재산을 보는 길이라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위안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7위안선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떤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주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